계속해서 민사특별법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차 중에서 주택의 임대차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러면 주택의 임대차만 보호하는데 임대차에서 누굴 보호할 것이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이라고 했는데 주택은 자,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하죠. 그 공부상의 용도가 뭐냐? 공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 용도까지 같이 파악하겠다는 얘기죠. 공적 장부에는 오피스텔로서 뭐 업무용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거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우리 강의노트 177페이지로 합니다. 적용범위 주택의 임대차에만 적용할 건데 그러면 누굴 보호할 것이냐? 이게 인적 범위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자연인도 임차인이 될수 있고 법인도 임차인이 될수 있는데 자연인은 무조건 다 보호가 되는데 법인은요. 보호되는 법인도 있고 보호되지 않는 법인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자연인,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연인이요. 자연인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죠. 이 법인은 다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택공사죠. 지금 뭐야? 토지주택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공사, 주공이나 지방공사 있죠.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그럼 얘네들이 자금 지원을 받죠. 그래서 도시주택기금이라고 하죠. 도시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이요? 네, 그렇죠. 주택도시기금이네요. 하우징 어반이니까요. 펀드니까. 허프라고 하죠. 허프.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네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여기다가 저소득층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때는 이 법인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법인 있죠. 중소기업. 자, 이 주택이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이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이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어서 임대를 하죠. 요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거는 이런 관계입니다. 어떤 법인이 건설회사에서 지은 이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 공동주택을 어디서 임대하냐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는데 임대해서 누구에게 줄 거냐는 얘기죠.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임대해서 다시 전대차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때 임대할 때그 임대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택 도시 기금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주택 도시 기금을 빌려다가 이걸 임대해서 여기다가 다시 전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전세 형식으로 전대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임차인이잖아요. 주공이나 지공도 어떻게 해요? 임대해 왔으니까 임차인이죠. 얘네들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지 전차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지은 이 주택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임대해 왔죠. 임대해 와서 이걸 다시 저소득층에게 다시 전세를 준다. 전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쪽에 임사람이 된다. 여기 법인이 임차인이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전차인이 될 텐데 임차인이 보호가 돼야 전차인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법인이에요. 중소기업도 건설회사에서 지은 이 건물을, 건설사에서 지은 건물을 중소기업에서 임대를 합니다. 임대해서 다시 그걸 그 직원들에게 다시 전대를 하는 거죠. 전대를 하는데 이건 뭐죠? 기숙사 용도. 기숙사 용도라든지 아니면 관사 용도로 공급을 할 때, 이 사람은 임차인이잖아요. 중소기업은 임차인이죠. 직원들은 사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될까? 전차인이 돼야 되겠죠. 이때 이 중소기업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무조건 다 보호가 되고 주택도시기금,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법인, 이 법인도 보호가 된다. 나머지 법인은
주택 임대차와 관계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보호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물적 범위는 주택이라 그랬죠. 공부상의 면적, 공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까지도 다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뭘 가지고 이해하시냐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이건 가봐야 안다죠. 현장 가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봐서 예,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을 적용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용도로 봐야 되는데 혹시 전체가 주택이고 하나만이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런 게 주상 복합 건물로서 이건 뭐 담배포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택이었다. 그럼 이건 주택으로 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체가 다 상업용 건물이고 일부만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만 주택. 이때는 이건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의 임대차, 주거용 건물, 주상 복합 건축물 중 주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겸용 건물도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로 사용될 때 적용하는 거고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자, 이 여관 건물이 있어요. 여관은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여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거는 뭐죠?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여관 같은데 이것도 예,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 이 비영리법인 여기 있잖아요. 요거 주택이나 지방공사 비영리법인이 임대해서 다시 전대차할 때 이 임차인으로 보호하겠다. 이 비영리법인에도 적용한다. 자 거기서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주임법에 적용 대상 법인에 한국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들이 있죠. 얘네들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런 법인을 적용하겠다. 중소기업인 법인도 그 직원의 관사용으로 또는 기숙사용으로 임대할 때는 적용하겠다 그런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하지만 보증금 제한이 없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금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의 금액의 제한은 없고요. 예, 임대차 보증금 그럼 뭘 보호할 거냐는 얘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 뭘 보호할 거냐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보호하는 거하고 뭘 보호하는 거죠? 존속기간을 보호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보호 대상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임차인과 목적물은 그러면 주택이죠. 주택. 주택은 실제 용도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 뭘 보호하느냐? 보증금 그리고 존속기간을 보호하겠다.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 그럼 이건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뭡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항력은 보증금과 존속기간 보호 모두를 위해서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어떻게 갖출 것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변제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증금 보호의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어떻게 갖출 것이냐. 먼저 대항 요건인데요. 자, 매매와 경립매 시의 보호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임대인이 갑이에요.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임차인이 이 주택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길 0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주택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임차인은 이 임대차를 가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인 갑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인에게도 대항력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주택을 혹시 매수한 매수인 병이 있답니다. 매수인 병은 무조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은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대차의 효력을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대항요건이 대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대항요건이 뭐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그래서 대항력을 위한 주민등록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대항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의 물권적 효력으로서 순위보존의 효력을 순위보존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는 효력이 있다. 등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고요. 주민등록 관계를 보니까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 그럼 을은 등기부에는 안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갖추고 점유하고 있으면 이 점유는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외부에다가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게 그 주민등록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얘기는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외부에 공시한다. 그래서 명의는 임차인 직접 명의도 가능하지만 그 가족 명의로도 할 수 있고요. 방법은 전입신고인데 여기서 전입신고를 하는 요령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구 뭐 한 네 가구가 동호수가 있다. 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놨어도 이거 자체는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구분하기 위한 그런 요건인 것이지 단독주택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7-1번지다. 라고 하면 1호에 살고 있는 갑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XX동 7-1번지까지만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지 1층 1호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집원만 일치시키면 충분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예,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연립주택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뭐 9세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는 1층 1호, 뭐 2층 1호, 3층 1호, 그래서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갈 때는 여기는 집원이 7-1번지고 그러니까 XX동 7-1번지 그 다음에 2층 뭐 201호 요거까지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각각의 하나가 구분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201호 소유자한테 임대차 있으면 201호라고 하는 동호수까지 일치시켜야 된다.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이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 점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길 0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길 0시부터요. 인도받아서 전입 신고하면.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 신고라고 하는 게 대항 요건이고 대항력은 이길 0시부터 생기는데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 존속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면서 누구든지 요구에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대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차 주택을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임차 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무조건 승계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차의 효력을 무조건 승인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 대항력권이죠. 이거는 대항력 취득 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취득했으면 이후에 혹시 경매가 진행이 될 때 그 경락 허가 결정 일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매가 실행이 될 때 경락 허가 결정 일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경락 허가 결정 일까지요. 자, 그리고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일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임대 목적물이 매매가 돼서 병이 임대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때 병은 무조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나 기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병하고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할 때 매매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대항력권 갖춘 날을 비교하는 거고 경매시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과 대항력권 갖춘 날을 비교해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시가 중요합니다. 경매시. 경매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과 대항력권 갖춘 날을 비교해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한 날과 대항력을 갖춘 날이 더 빠르다.
즉 이길 0시 이날과 대항력을 이날이 대항력을 갖추는 날이잖아요. 이날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일보다 여기서 저당권은 최선순위예요.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빠르다. 그럼 이건 대항력이 있어서 보호가 되는 거고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늦다. 그럼 이건 보호가 되지 않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선 변제권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죠. 이거는 경매 실행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경매 실행 시에. 그래서 경매 시 보호 요건인데 자, 대항 요건과 이제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항 요건까지 갖추고 요거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뭐까지 받아야 됩니까? 확정 일자까지. 확정 일자는 예,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계약서에 받는 거고요. 이 확정 일자를 받는 이유는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금액 변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자 일단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생겼다. 그래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데 경매실행 시 확정일자 순위에 의해서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그게 보도가 아니고 보호답니다. 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보호받을 권리다라고 하는 거 예, 그게 우선변제권이다. 그러니까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요. 그 확정일자는 1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줘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다라고 하는 거죠. 소액보증금이다라고 하는 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8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소액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의 역제권 이런 데는 1억 원이고요. 또 광역시 이런 데는 6천만 원입니다. 기타 지역은 5천만 원인데 이것도 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이 많은데 이 소액보증금을 전액 다 우선변제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소액보증금 중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은 약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 정도로서 1억 1천만 원이니까 3,700만 원 이하. 그럼 1억 원, 1억 원의 경우에는 어디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최우선변제는 3,700만 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 역제권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까지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광역시 같은 경우 2,0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1,7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환가조차에서 채권 및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이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우선변제권하고 최우선변제권 요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동시에 갖춰야 되거든요.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동시에 갖췄는데 이 확정 일자를 갖춘 날이 1순위 저당권보다 느린 경우에는 이건 우선 변제권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갖춰가지고 1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 그럼 대항력도 있고 확정 일자도 있는데 1순위 저당권보다 늦다. 그럼 뭐만 한다? 우선변제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대항력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날이 1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 그럼 여기는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는 건데 1순위 저당권보다 늦다. 그럼 그때는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고 우선변제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최우선변제권은요. 일단은 대항력권만 갖추면 돼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이 저당권 실행 경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당권이든 관계없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일보다 경매 신청 등기일보다 대항요건을 갖춘 날이 빠르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임대차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서울 같으면 서울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서울은 보증금의 범위가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요.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1억 1천만 원 다 주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최대 3,7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없든 경매 신청 등기일 전에만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인데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 갖추면 되는 건데 문제는
소액 임차인이 두 사람 이상이고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의 합산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정액 비율로 배분한다. 여기서 3,7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소액 임차인이 4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소액 임차인이. 그래서 얘네들도 보증금의 범위가 1억 1천만 원 서울인데 전부 다 1억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억이고 1억이고 1억이었다. 그럼 1억이니까 전부 얘네들은 서울이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3,700까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얘네들 4명이니까 47이 28이죠? 432 1억 4,800이 최우선 변제 대상인데 이거 매각 대금이 경매 대금이 2억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2억밖에 안 나왔는데 1억 4,800 얘들 다 주고 저당권자는 그럼 얼마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매각 대금의 무슨 범위 2분의 1 이내 범위니까 매각 대금의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가지고 일정액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700만 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전부 다 1억이니까 일정액 비율로 나눠준다. 그러면 균등하게 4로 나눠서 1억 원 중에 2,500만 원씩 더 주면 되겠네요. 2,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정액 비율로 배분을 하고요.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이네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봅니다. 하나로 봐서 보증금은 합산한다. 만약에 여기 2층에 살고 있던 이네들이 서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사이랍니다. 그런 사이인 경우에는 얘네들 보증금 합산해야죠. 보증금을 합산하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돼요? 2억이 되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 아니네. 그럼 얘네들은 빠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럼 2,500이 배정돼야 될 게 어떻게 됩니까? 3,700씩 배정해도 충분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빠지고 나니까 1억 원 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최대 5천만 원씩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최대가 얼마? 3,700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3,700씩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임차인이 있으면 그 보증금은 합산한다. 자, 그 다음에요.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해당 주택의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자, 그리고 이 보증금 반환 시의 특례가 오른쪽 부분에 있는데 자, 이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다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액사건 심판법이 준용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되면 소송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변론도 한 번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보증금이 2억 원, 3억 원이 돼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이거는 소액사건으로 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또 상황도 한 번으로 그냥 심리가 다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요건의 완화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소액보증금 반환 시의 특례다. 보증금 반환 시의 특례다. 이건 소액보증금이 아니고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세 개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 경매 개시 요건이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반환의 특례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존속기간 보장해요.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건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일정액 정도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보호 대상이 뭡니까? 존속기간 보호겠죠. 보증금도 보호해야 되고 존속기간도 보호해야 되는데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을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 때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요? 2년 이상으로 합니다. 2년 이상이라고 하는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을 한다.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 2년이고요. 2년 이하로 정했을 때 그래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을 2년 이하로 정했다. 2년 이하로 정했을 때는 임차인은 2년 이하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답니다. 쌍방 합의에 의해서. 1년 되면 임차인은 나 이사 갈 테니 보증금 빼주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1년으로 약정했다라고 해서 1년 만에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표면적 강행 규정이거든요. 임차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표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는 언제나 2년이 된다. 즉 임대인은 기간 지났다라고 나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합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 2년이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법정 갱신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에 합의 갱신이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이날이래요. 이날이 임대차 만료일이랍니다. 만료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갱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대차 합의 갱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합의 갱신도 없었고, 또 만약에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임대차가 끝나기 1월 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갱신 거절도 조건 변경도 하지 않고 임대차가 끝났답니다. 그럼 여기는 법정 갱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갱신을 뭐라고 불러요? 법정 갱신이다 또는 묵시의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정 갱신이 됐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무조건 최단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2년의 임대차가 된다. 그러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아니라 무조건 몇 년이죠? 2년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에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임대차 끝나겠다라고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과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가 된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 해지가 아니라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요게 임대차의 법정 갱신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법정 갱신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없어요. 그냥 법정 갱신인데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그 다음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 위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6개월, 1개월 그 내에 안 하면 동일한 조건 2년의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임대차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기에게 지료 연체가 있었던 임대차에는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임대차가 갱신이 됐답니다. 갱신이 됐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2년의 임대차로 갱신된 것이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고 후 3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차임의 증감이에요. 차임의 증감인데 차임을 증액하는 것과 감액하는 게 있는데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죠. 근데 감액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증액을 제한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감액을 제한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증액을 제한하는 게 임차인이 보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합의에 의한 증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 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최초 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어요. 또 한 번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할 수 없다. 증액할 때도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료 후 재계약 경우 또는 존속기간 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갱신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5%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초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또는 한 번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엔 다시 증액할 수 없어요. 이 증액 청구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에도 연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러면 연 1할을 보증금 중 1억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겠다. 그럼 연 얼마? 1할. 그러니까 10%죠. 1천만 원.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금액. 이런 정도까지만 증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단입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그러니까 보증금 중 1억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금액, 이건 중요합니다. 이번엔 이제 작년에 바뀌었는데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3.5%를 더한 금액, 즉 작은 금액이에요. 요거 중 작은 금액을 한다. 그 작은 금액 빠져 있습니다. 자, 좀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